그리고 아빠가 그 애를 때리는 집에 제가 추천하는 책이 부모와 10대 사이 책입니다. 급하면 제가 사서 보내드려요. 이거 애를 우리 반에 어떤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눈이 빨개. 고2 애만 눈이 빨개. 학부모 총회 때 얘기를 들어보니 그 아빠가 애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관리하는 거예요. 그다 골프채를 때려요. 그래서 그 골프채를 때리면 엉덩이가 빨개야 되는데 왜 눈이 빨갈까요? 울어서 비슷하죠. 울어서 맞추시면 제가 두 가지에서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 털목에다 이렇게 맞춰보세요. 왜 눈이 빨갈까요? 네, 저 맞아요. 화가 나서. 네, 기운으로 따지면 아빠랑 맞짱 뜨면 누가 이겨? 아들이 이기지, 고인데. 근데 그걸 참아야 되잖아요. 참으니까 어디가 상해? 간이 상해버리는 거예요, 얘가. 고이 자리에가. 그래서 제가, 아, 이 집은 급하다. 그래서 제가 부모나 10대 사이 책을 사서 사인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. 그러니까 목차만 봐도 아빠는 뜨끔하지. 아, 그 애미애비들이 애를 때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. 왜?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. 근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방법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. 진짜로 한달 지나고 나니까 애가 눈이 맑아졌어요. 그 얘기는 아빠가 애를 때리지 않았다는 거죠. 가정폭력 의외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, 교육입니다. 학부모 교육이죠.